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2021년 1월 25일 월요일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하겠습니다. 본 시간은 미국 3대 지수와 섹터 현황을 확인하고 S&P 500 상하이 10개 종목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시가총액 기준 상 6개 종목의 동향과 함께 오늘의 주요 이슈 종목과 ETF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감 후에 주요 이슈 종목도 함께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미국 증시 오늘 현황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경제 봉쇄에 대한 우려와 개별 기업에 대한 호재성 이슈가 어우러지면서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0.12% 하락했고요. S&P 500은 0.36% 상승했으며 나스닥은 0.69% 상승 마감했습니다.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은 0.25%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11개 섹터 중에 7개가 상승했고 4개가 하락했는데요. 유틸리티가 1.95%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다음으로 필수 소비재가 0.91%, IT가 0.88%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에너지는 1.06%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고요. 이어서 금융이 0.76% 하락했고 산업재가 0.69%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S&P 500 상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정보 저장 및 관리 전문 리츠인 아이언 마운틴이 6.5%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미디어 업체인 박스, 가정용품 업체인 클로락스, 미디어 업체인 마야콤 CBS, 식음료 업체인 JM 스모커, 전기자동차 업체인 테슬라, 미디어 업체인 디스커버리, 그리고 원격 소프트웨어 업체인 시트릭스 시스템즈가 S&P 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S&P 500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에너지 장비 및 서비스 업체인 테크닙 FMC가 6% 가까이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종이 포장 솔루션 업체인 웨스트라, 오일필드 장비 업체인 NOV, 내셔널 오일을 받고 오일필드 서비스 업체인 베이커 휴즈, 금광 업체인 프리포트 맥모란, 크루즈 여행 업체인 카니발, 그리고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 카지노 업체인 MGM 리조트 인터내셔널, 레이저 장비 업체인 IPG 포토닉스, 그리고 태양광 인버터 업체인 엔페이즈 에너지가 오늘 S&P 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빅6 동향 확인하겠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위 6개 종목의 동향은 오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실적 기대감과 함께 호재성 이슈 때문인데요. 오늘 애플은 2.77% 상승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1.58% 상승했으며 아마존닷컴은 0.05% 상승했습니다. 알파벳은 0.09% 상승했고요. 페이스북은 1.28% 상승했으며 테슬라는 4.04% 상승했습니다. 애플은 오늘 27일 수요일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웨드부시가 아이폰 12 시리즈 판매 호조로 실적을 낙관하면서 투자 의견 시장 수익률 상회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160에서 $17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3% 가까이 상승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26일 화요일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역시 웨드부시가 동사의 클라우드 사업 부문의 실적 호조를 전망하면서 투자 의견 시장 수익률 상회를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를 $260에서 $27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할 경우에 목표 주가는 $300로 또한 상향 조정했습니다. 아마존은 2월 4일 목요일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크레딧 스위스가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수요 증가에 힘입어서 동사의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는 $3,750에서 $3,86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알파벳은 오는 2월 2일 화요일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제퍼리스가 동사의 4분기 광고 매출 증가가 강력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투자 의견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 $2,150를 유지했습니다. 페이스북은 27일 수요일 실적을 발표합니다. 오펜하이머가 동사의 4분기 광고 매출이 컨센서스를 상회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투자 의견 시장 수익률 상회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300에서 $34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반면에 크레딧 스위스는 시장 수익률 상회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330달러에서 325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트러이스트는 매수 투자 의견을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를 310달러에서 32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테슬라가 오랜만에 4%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27일 수요일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주행 거리를 약 16%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배터리를 독일에서 양산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또한 최근 게재한 체험 공고를 인용해보면 전기 트럭인 세미를 네바다주에서 조만간 생산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날 중국계 전기차 업체인 리오는 7.12% 하락했고요. 니오가 3.16% 하락했고 샤오펑이 3.09% 하락하면서 상반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들 빅6의 마감 후 동향도 살펴보면 애플이 0.14% 하락했고 아마존닷컴이 0.34% 하락했으며 알파벳은 0.49% 하락했습니다. 페이스북이 0.53% 하락했고요. 테슬라가 0.72%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0.1%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이슈 종목 5개 확인하겠습니다. S&P 500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입니다. 데이터 저장 및 관리 전문 리츠인 아이언 마운틴이 오늘 5.39% 상승했습니다. 티컨 알파벳 세 글자 IRM이고요. 국채금리 하락과 증시 상승세 둔화로 인해서 오늘 경기 방어주인 유틸리티와 리츠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동종업체인 에버소스가 3.29%, 넥스테라 에너지가 3.16%, 킹코리얼티가 2.28%, 그리고 사이먼 프로퍼티가 2.08%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이언 마운틴은 장마감 후에도 0.62% 추가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S&P 500 중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입니다. 에너지 장비 및 서비스 업체인 테크닙 FMC는 오늘 5.89% 하락했습니다. 디컨 알파벳 세 글자 FTI이고요. 추가 부양책이 공화당 반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에너지 업종이 오늘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9일 화요일에 8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테크닉 FMC가 근데 이제 발행 규모를 10억 달러 규모로 상향 조정하면서 시장의 우려가 나타난 영향입니다. 이날 동종업체인 NOV, 내셔널 오일의 바코가 5.3% 하락했고요. 베이커 휴즈가 5.05% 하락했습니다. 테크닉 FMC는 장마감 후에도 0.47% 추가 하락했습니다. 다음으로 캐나다 지능형 보안 솔루션 업체입니다. 블랙베리가 오늘 28.42% 상승했습니다. 티컨 알파벳 두 글자 BB이고요. 아마존 클라우드와 차량용 소프트웨어 계약 체결을 했다는 소식에 힘입어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더불어서 지난 15일 금요일이죠. 페이스북과의 특허 분쟁에 대해 합의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후로는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면서 그 상승세가 현재 꺾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장마감 후에는 9.82% 추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크루즈여행 업체입니다. 카니발이 오늘 4.95% 하락했습니다. 티콘 알파벳 세 글자 CCL이고요.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 봉쇄 우려가 커지면서 여행, 항공, 호텔 등이 오늘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날 2021년 11월까지 운항 계획이 연기될 것이라고 밝혔고요. 또 일부는 취소되었다고 발표하면서 주가가 상당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동종업체인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가 4.92% 하락했고요. 카지노 업체인 MGM 리조트가 4.49%,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홀딩스가 4.18%, 웨리어트 인터내셔널이 2.67%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카니발은 장마감 후에는 0.36% 소폭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생물제약 업체입니다. 모더나가 오늘 12.2% 상승했습니다. 티컨 알파벳 네 글자 mRNA이고요.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는 발표에 따른 것인데요. 영국발 변종 바이러스와 남아공발 바이러스에 모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서 인도에서 코로나19 백신 출시를 위해서
타타그룹과 협상 중이라는 보도 내용도 있었고요. 또 제약사인 머크가 임상시험 중이던 코로나19 백신 두 종류의 개발을 포기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효과가 임상시험 결과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아서 개발을 포기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날 백신을 현재 개발해서 배포하고 있는 바이오엔테크가 2%, 화이자가 2% 상승했고요. 머크는 0.21% 상승 마감했습니다. 모더나는 장마감 후에는 0.95%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ETF 세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iShares China Large Cap ETF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FXI이고요. 오늘 2.3% 상승했습니다.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된 49개의 중국 대형주에 투자하고 있는 ETF이고요. 2004년 10월 블랙락이 출시했습니다.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43억 6천만 달러이고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웨이투이안으로 9.81%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음식 및 식품 배달 업체입니다. FXI는 장마감 후에는 주가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요 업종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업종에 투자하는 ETF가 있습니다. 스파이더 S&P 바이오텍인데요.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XBI입니다. S&P500에 속한 생물제약 업체 137개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2006년 1월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출시했고 운용자산 규모는 79억 4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현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리건드 파마슈티컬즈로 1.2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신약 개발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는 0.12% 추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대체 자산에 투자하는 ETF 중에 오늘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United States Natural Gas Fund LP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UNG이고요. 오늘 5.88% 상승했습니다. 천연가스 근원물 선물과 천연가스 수합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2007년 4월 US Commodity Funds가 출시했고요.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3억 7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현재 천연가스 선물의 48.26%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는 0.21%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정규시장 마감 후에 이슈 종목 3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비디오 게임 소매유통 업체입니다. 게임스탑이 18.12% 정규시장에서 상승했고요. 장마감 후에 15.73%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GME이고요. 미국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레딧에서 월스트리트 배지라는 커뮤니티에서 현재 주가 상승에 대해서 크게 회자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세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GME가 오늘 보여준 변동성은 무려 160%인데요. 정규시장에서 100% 가까이 상승했다가 마이너스로 하락반전했으며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와 함께 생활용품 소매유통 업체인 배드베스앤비욘드도 오늘 정규시장에서 57.5%의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정규시장에서는 1.56%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 장마감 후에는 5.31% 상승 마감했고요. 또한 극장 체인 업체입니다.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가 정규시장에서 25.93% 상승했고 장마감 후에 10.18% 상승했습니다. 디컨 알파벳 세 글자 AMC이고요. 지난주에 채권을 성공적으로 발행하면서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고요. 게임스탑과 배드베스앤비욘드와 함께 투자 커뮤니티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회자되면서 매수세가 급격히 유입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장마감 후에도 모두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월 25일 월요일 기준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해 드렸습니다. 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최대 90% 할인,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